움직이죠? 보이세요? 움직이죠? 떨어졌습니다. 열풍기로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얘가 타거든요. 근데 안 타네. 언더필하고 남아있는 납들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긁을 수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꼬마 신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장비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제품은 TBK라는 곳에서 이제 만들었고요. 일단 모양만 봐서는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바로 레이저로 리볼링을 하고 팁 오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문물입니다. 딱 보자마자 와 이거 진짜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중국에 다녀와서 확보를 해봤습니다. 공구를 직접 찾겠다고 중국에 가가지고 공장을 컨택해갖고 가져오는 사례는 없었거든요. 어떤 곳에 사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면에는 220V를 바로 인가할 수 있고요. 110V, 220V 프리볼티지입니다. 네, 소비전력은 100W고요. 모델은 2203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전원을 켜자마자 조금 거슬리는 쿨러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만큼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겠죠. 자, 그럼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곳에는 온도를 조정하는 네, 온도 조절 레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조정하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니까 불이 켜지죠. 자, 그 다음에 프리뷰가 있고요. 스타트가 있어요. 가운데 있는 건 이제 레이저고요. 레이저의 범위, 세기를 조정할 때는 이렇게 직접 수동으로 돌려주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뒷면에다 보여주는 게 있고요.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이쪽에는 열 화상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레이저 광원에서 이렇게 열이 발사가 된 다음 이 면적에 온도가 얼만큼 올라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지정한 온도만큼 열이 올라갔으면 열을 끊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네, 화면을 보면 현재 설정된 온도는 305도로 되어 있네요. 일단은 280도로 한번 맞춰놓고 한번 맛보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빛이 가해질 곳을 정확하게 가운데다 맞춰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80도로 스타트 눌러볼게요. 아마 옆에 있는 게 실제 온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는 온도. 자, 230도, 240도. 자,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됐다. 끝났어. 스탑. 자, 스타트 버튼 한 번 더 누르니까 끝났어요. 너무 깔끔해서 불안한데요? 플럭스를 살짝 발라주고. 자, 다시 한번 스타트. 와, 바로 녹네요. 금방 올라가네요. 방금 전에 열이 있었던 곳이라 그런가 봐요. 다시 한번 갖다가 붙여볼게요. 헐. 일단 이런 MLCC라든지 뭐 탭저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IC를 한번 건드려 볼게요. 이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뭐 물론 주의사항 아닌 주의사항이 있다면 열이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네, 손이 가면 위험하겠죠. 절대로 이 열이 나오는 곳에 다이렉트로 가면 안 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서 갑자기 뜨거운 일이 확 오지는 않겠지만 지금 충분히 2-300도가 올라가는 온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스타트 한번 눌러볼게요. 와, 난리 났는데요? 잠깐만요. 자, 이쪽 다리 하나가 안 빠졌는데 조금만 움직일게요. 오, 이건 모양으로만 봤을 때는 캐시 메모리 같은데. 오, 안 떨어지네요. 자, 그럼 320도까지 가겠습니다. 거의 BJ를 할 때는 저는 한 350도 정도를 맞춰놓거든요. 레이저는 아직까지 감이, 오, 떨어졌다. 아, 320도. 아, 아직까지는 온도를 제가 감이 없었어요. 일단은 300도가 넘어가게끔 설정을 했더니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 부품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한번 해볼게요. 아이폰 메인보드고요. 일단 클램프에 고정을 먼저 해볼게요. 야, 이거 될까? 뭐 깨끗하긴 안 떨어져도 상관없다 칩시다. 지금 297도, 네, 300도 넘어갔습니다. 우와, 이거 김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옆에서 플럭스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보이니까 신기해요. 자, 지금 옆에 보시면 소자들은 이미 떨어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AP도 곧 떨어진다는 얘긴데. 네, 됐습니다. 언더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언더필하고 남아있는 납들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긁을 수가 있네요. 네, 일단 1차적으로 작업을 해봤는데
범위가 원형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열을 가해야 될 곳이 이렇게 약간 사각형 형태의 부품이라면 반경이 좀 더 크게 잡히기는 해요. 히팅건이랑 비교를 해보면 히팅건은 더 많은 구역에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특정 구역에만 열을 가해야 될 때는 네, 열 차단 테이프 처리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하면 문제 없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짝퉁 스마트폰 메인보드인데요. 열을 가해보면 어떨까 궁금한데 목표는 요즘 비싸다는 메모리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좋은 게 지금 열이 나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손을 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 뜨겁지는 않아요. 일단 안 떨어져요. 자, 그럼 340도까지 한번 놔둬보겠습니다. 340도 세팅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네, 됐네요. 온도가 부족했나 봐요. 자, 그럼 옆에 AP도 이어서 한번 바로 분리해 볼게요. 자, 310도 넘어가고 있어요. 움직이죠? 보이세요? 움직이죠? 떨어졌습니다. 네, 접점 떨어진 거 없이 깨끗하게 네,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현재 이거는 저희가 복구를 해야 되는 제품인데 요 다이오드가 하나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 열풍기 써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요 옆에 이렇게 플라스틱 가이드가 있으면 열풍기로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얘가 타거든요. 근데 안 타네. 이건 진짜 좋네. 네, 지금 화면상에 녹는 게 보여요. 보입니다. 네, 보여요. 띄었어요. 네, 끝났습니다. 작업된 걸 보면은 깨끗하게 작업된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와, 진짜 이거 나쁘지 않네요. 괜찮네. 자, 물론 잘 되겠지만 한번 종이도 한번 태워볼게요. 프리뷰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스타트.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타요. 어떻게 이거 담배 피시는 분들 담뱃불도 붙일 수 있겠다. 자, 그럼 물 같은 것도 끓일 수 있을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세요? 종이컵 한가운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 찍혀 있는 거. 좀 물이 양이 많아서 잘 모르겠나 봐요. 물을 좀 줄여볼까? 잠깐. 여러분 물이 하나도 안 따대요. 안 되나? 안 되나 보네. 자, 레이저가 물은 추가하지 못하나 봐요. 이것도 처음 알았네. 자, 이번에 물을 조금만 따라와 봤어요. 지금 여기 앞에 요만큼만. 이번에는 온도가 올라가긴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죠. 자, 14도까지 올라갔죠. 물은 안 되나 봐요, 물은. 너무 엉뚱한 시험이었나 봐. 자, 물은 안 되는 걸로. 따단. 자, IC 칩셋에 네, 볼랍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 범위가 깨끗하게 잡혀있죠. 자, 280도로 잡았습니다. 자, 된다. 보이세요? 된다. 이거 되게 좋네요. 이런 점에서는 되게 깨끗하고 좋네. 네. 테스트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레이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영역에만 열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유리한 점입니다. 광원이 가까운 곳에 좀 더 높은 온도가 가해지는 것 같고요. 바닥 쪽에 좀 더 낮은 온도가 가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에 약한 소자들이나 뭐 플라스틱류 같은 걸 녹이게 되면은 오히려 밑에 있는 접점이 녹기 전에 위에 있는 플라스틱이 녹는 네,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잘만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바람직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 히팅건도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장비 중에 하나인데 안전하게 이런 리볼링 같은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뭔가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소개하는 코너를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세팅이 끝나지 않았는데 리페어 작업을 할 수 있는 책상을 따로 하나 세팅을 하고 있어요. 이 세팅이 끝나면 이제 또 장비를 또 여러 개를 깔아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정보는 더보기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